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학교 산업재해 96건 가운데 급식 조리실 사고가 86건으로 90%에 이릅니다. 조리실 사고 가운데 이상온도 접촉한 압상이 각각 25건으로 가장 많았고, 물체 충격 13건, 절단 배임, 찔림 11건 순입니다. 또 대상 학교 557곳 가운데 조리 종사원 휴게실이 없거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곳은 42%인 232곳입니다.